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짜?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BHC에서 12월 달에 새로 출시한 갈비레오. 갈비레오는 갈비레오랑 핫 갈비레오 두 가지가 있는데, 저는 약간 매콤한 맛인 핫 갈비레오로 주문을 했습니다. 헤이. 이렇게. 근데 상이 높아서 그런지 잘안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요 그릇에 담아서 먹을게요. 그리고 여기는 치킨무, 여기는 콜라. 세팅하고 올게요. 짠! 이렇게 갖고 왔어요. 이거 위생장갑 끼고 먹을게요. 위생장갑은 3M에서 나온 거예요. 3M에서. 여기 식품이라고 써있죠. 끼고 먹겠습니다. 해놓고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뼈부터 다리가 되고 갈비살이 이거 다리살 순살 있는 게 4조각인 것 같아요. 둘, 셋, 넷.
자극적이지가 않아요, 하나도. 갈비리오를 시킨 건데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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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
왜 이렇게 말랐죠? 살이 떨어졌나?
완전 부럽다.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. 총 다리뼈 붙어있는 거 4개, 순살 4개 해서 총 8조각이 들어있었고요. 우리 콜라, 치킨무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. 제가 매운 양념이나 약간 자극적인 양념은 제 양보다 조금 더 먹거나, 솔직히 지금도 배는 안 불러요. 근데 이렇게 달거나 달고 간장 양념이 된 거는 많이 못 먹어요. 물려갖고. 갈비레오 맛은 정말 있는데 사람마다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. 한 3조각 4조각 먹을 때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뒤로는 약간 물리네요. 목에서 안 넘어가. 그냥 요거는 남기지 않고 또 먹겠죠, 당연히. 아까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가볼게요.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. 짭조름해요. 근데 자극적이진 않고, 근데 제가 시킨 건 핫갈비레오인데 매운맛은 전혀 없어요. 단데? 달고 짠데? 약간 싱거우면서 싱거우면서 짜기도 어려운데. 네,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럼 안녕. 다 못 먹어서 미안해요.